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야, 이 나쁜 놈아. 어제 네가 분명... 어떡해, 죄송해요. 대사 까먹었나 봐. 어떡해, 오빠 미안해요. 괜찮아요? 컷, 이제! 괜찮아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오빠 너무 미안해요. 아니, 그럴 수 있죠. 윤정아! 자, 이번에 한 방에 갑시다. 자, 준비해 주세요. 네. 자, 하이! 하나, 둘, 하이. 액션!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야, 이 나쁜 놈아! 네가 어디... 컷 엔지! 야, 빡돌아! 너 무슨 물을 파리치로 마신 것도 더 아프게 뿌리냐! 아니, 그게 한 방에 가려고 그러다가... 어떻게 오빠 많이 아파요? 아, 됐어. 아, 저 다들 그 열심히 몰입하다 그런 거니까 서로 이해 들지 마시고. 네.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? 필승 회장자? 네, 잠시만요. 하나, 둘, 하이, 액션!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야, 이 나쁜 놈아! 야, 빡돌아!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지? 나 연명이려고! 너 일로 와. 아, 형부 왜 이래요? 아니에요, 오빠! 아니, 용수지 아니에요. 아니라고 하잖아요. 잡으세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저기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 맞다니까! 배우님. 나한테 기집애라 그랬냐? 또 기집애지 뭐 기집애가 아니야? 너, 야, 너 들어와. 자, 좀만 쉬었다 합시다. 자, 아, 진짜 작가님은 뭐하러 이런 씬 쓰셔가지고 하여튼 작가님의 문제라 이거 작가님이. 내가 작가님한테 다시는 물 뿌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할 테니까 진정하세요. 외국에선 물 안 뿌리고 총으로 쏴버려 한 방에. 아, 나 진짜 봉수 오빠 너무 힘들어. 아,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방에 가려고 그런 건데. 진짜 저 오빠 입만 더러운 게 아니라 지금 성질도 들어. 사무실 팬들은 사무실 저렇게 성격 더러운 거 알라나물. 아니, 그리고 얼음물도 아니고 그냥 맹물인데 파리채로 맞은 것보다 더 아프다는 게 말이 돼요? 그게 제 봉수 형 입장에서는 물벼락을 다섯 번이나 맞으니까 좀 그랬나 봐요. 그리고 지난번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뭐 순간 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뽀글이 감독님, 지금 내 앞에서 차범수 편 드는 거예요? 아니요? 그럴 리가요? 그 아까도 보셨잖아요. 그 차범수 형이 위협적으로 박 배우님 앞으로 가려니까 제가 온몸을 던져서 딱 막은 거. 하긴, 그건 진짜 고마워요. 역시 내 편은 우리 조 감독님밖에 없다니까. 나 이 작품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너. 너무 많은데 우리 뽀글이 감독님 한 명 보고 하는 거 알죠? 그럼요. 알죠. 정말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 뽀글이 감독님이 작품 끝날 때까지 무조건 내 편 돼줘야 돼요? 암요. 당연하죠. 그럼 약속? 약속. 아니, 박 배우님. 이거 매운 떡볶이 드시고 기분 푸세요. 제가 저기 시장까지 가서 왔어요. 여기 진짜 떡볶이 맛집이거든요. 자, 식기 전에 드세요. 고마워요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그쵸? 맛있죠? 박 배우님이 맛있다고 하니까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. 잠깐만. 짠. 마셔봐요. 대추 생강차. 향 너무 좋다. 와, 대박. 맛있죠? 네, 이게 대추와 생강이 서로의 맛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잘 어우러졌달까? 이거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접 끓인 거예요. 우리 뽀글이 감독님 주려고. 그러니까 이거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돼요. 이거 진짜 몸에 좋은 거예요. 와, 이거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. 와, 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.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. 필승아, 어떻게 됐냐?
수습 잘했냐? 박도라는 떡볶이로 해결했고 차봉수는 치킨으로 해결했어요. 나 이제 않냐? 저 성질 더러운 두 진상들 데리고 촬영하느라 정말 죽을 맛이다. 비승아, 이번에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? 넌 진짜 대감독이 될 거야. 저 지금 선배 칭찬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. 비승아, 나 이거 꼭 성공해야 된다. 나 이거 진짜 잘하고 싶어. 근데 저 진상들 한 번만 더 싸우면은 나 쇼크로 쓰러질 것 같아. 그러니까 비승아, 앞으로도 도망가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서 나 좀 도와주라. 이거 잘 되면 나만 좋은 게 아니잖아. 너도 좋은 거잖아. 형, 걱정 마세요. 어떻게 해서든 이거 끝까지 해낼게요. 그래만. 너만 믿는다? 이거 받으세요. 뽀글레 감독님, 이거 무슨 꽃이에요? 아까 대추생강차 너무 고마워서요. 아, 별것도 아닌데. 아예 별게 아니라뇨. 누가 박 배우님이 직접 그린 대추생강차를 먹어보겠어요? 하긴요. 그리고 박 배우님이 참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드라마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. 아까 차봉수 선배가 욱해도 참아주시고 또 저를 믿어주시고 그런 감사한 마음에 비하면 이 꽃으로는 부족하죠. 아니에요. 뽀글레 감독님, 나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. 진짜 너무 고마워요. 내가 앞으로 차봉수가 개지랄해도 내가 진짜 꾹 참을게요. 이 꽃 생각하면서. 고맙습니다. 제가 참 이번 작품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. 아이, 별 말씀을. 내가 뽀글레 감독님 입봉할 때 나 찾으면 내가 그 감독님 건 내가 조건 안 따지고 내가 무조건 달려간다. 정말요? 응! 와, 이거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. 오늘 촬영 마지막 씬 하나 남았습니다. 준비하세요. 넹. 너무 예쁘다.